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33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는 끝까지 악을 악으로 행하는 모습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에 영생 얻는 자와 영벌 얻는 자로 나눠집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